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꼭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꼭꼭 눌러주시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응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혼자는 내가 잘해. 혼자는 잘하는데 꼭 반주만 틀면 잘 안 돼.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한 주제입니다. 혼자는 잘 되는데 반주랑 왜는 맞을 때는 왜 안 될까? 라는 이유인데요. 결국은 다 연습 부족이죠. 연습 부족이지만 오늘의 이 강의에서의 목적은 뭐냐면 혼자 연습하실 때 정확하게 연습을 하지 않아서예요. 내가 연습을 할 때 혹시 메트로놈을 틀어놓고서 내가 가요를 연습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박자를 정확하게 맞춰서 하지 않고 대충 흥얼거려서 대충 얼추 맞게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1000명 중에 990명은 될 거다라고 봐요. 메트로놈, 박자기를 틀어놓고서 연습하지 않고 내가 악보를 보고서 연습을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거죠. 정확한 규칙, 그냥 발박자만 맞추는 거죠. 내가 박자를 주고 내가 불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는 잘해. 그래서 손가락도 안 틀리고 뭐 나 혼자서 빠져서 내가 혼자 연주를 했을 때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반주기 틀어놓고서 내가 이제 연주를 하려고 반주기 틀어놓고서 하게 되면 완전 또 달라. 이 반주기라는 걸 보고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반주기를 틀어놓고 연습을 하시고 종이 악보로 공부가 충분히 되고 반주기를 틀어놓고서 연습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악보를 보고서 연습을 많이 하고 나서 반주기를 보고 연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반주기를 틀어놓고서 연습을 했었을 때도 반주기를 틀어놓지 않고 악보가 보여져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반주에 맞춰서 연습을 하셔야지 돼요. 근데 그런 연습을 정확한 박자 내가 그 노래에 대한 어떠한 것들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반주가 들어가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바 따라가랴, 손가락 안 틀리랴, 소리 잘 낼랴, 임시표 샤플렛 정확하게 누르냐 안 누르냐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맞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반주를 잘 듣지 않아서예요. 나 혼자서는 그냥 잘 했거든요. 근데 반주기를 틀어놨을 때 반주를 들어야 돼요. 반주는 분명히 베이스의 기본적 정확하게 박자를 쳐주는데 내가 걔를 무시하고 그냥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면 반주기 음악을 틀어놓고서 내가 입으로 악보를 보고 개명창 연습을 하든 내가 손가락을 누르든 해서 내가 이 반주 박자에 어느 부분이 나오냐, 음악의 이 부분에서는 악보의 이 부분이 나오는구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게 되고서 연주가 됐을 때 반주기로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막 갖다 반주기만 부르시면 1000번을 부르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내가 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연습을 하신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나은 연습이 되고 훨씬 더 반주 잘 맞춰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나는 맞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반주기라는 이 음악을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내가 그 악보에 익숙해지어야 그래야 반주랑 잘 맞아서 연주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연주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주가 잘 돼야 내가 사람 앞에서 박수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고서 그냥 나 혼자 즐기잖아요. 사람들이 앞에서는 잘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저 사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 이렇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반주랑 나랑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쵸? 우리는 하나의 음악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음악이 들려버리니까 되게 괴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연습을 조금 해보세요. 반주를 틀어놔서 아 반주만 들으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잘 익숙하게 됐을 때 반주를 틀고서 연주하게 되면 훨씬 더 잘 반주랑 맞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보시고 좀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 좀 눌러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